허가업종은 다시 세 가지가 있었죠.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식품조사처리업이죠. 식품조사처리업 이렇게 되고 식품조사처리업 우리가 뭐 방사선이죠. 방사선 조사 여기 있었고요. 그리고 술집이죠. 술집은 허가업종이었죠. 그럼 술집이 두 번 나왔죠. 뭐였습니까?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두 가지 있었죠. 단란주점, 유흥주점 이렇게 있었죠. 단란주점, 유흥. 술집은 허가업종이 되겠죠. 단란주점, 유흥주점. 근데 요건 요렇게 그냥 허가라고 물어보면 뭐입니까? 요렇게 세 가지가 됐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? 식품조사처리업은 식약청장이죠. 방사선이기 때문에 전국적 단위의 식약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겠죠. 반면 뭐하고 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 우리가 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할게요. 물론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같은 경우는 광역장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자체장 기초장이죠. 기초장이라고 표현할게요. 기초지방자치단체장. 우리가 창원시에서 뭐 하려고 하면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? 창원시장이다. 물론 창원시장이 구체적으로 밑에 뭐 구청장들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일단 법에서는 뭐입니까?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돼 있죠. 그래서 이거는 뭐까지도 그냥 허가업종이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 아마 나중에 또 문제 하나 더 나올 거야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입니까? 이러한 누가 허가권자인지까지도 구분해서 물어보는 상황이 생기죠.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.